Hi,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I'm joined by Onflik of Sandbox Gaming. After the biggest upset of LCK so far, as Sandbox defeats SK Telecom T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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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SKT를 이기셨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저희 팀이 SKT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1세트 때 지면서 좀 많이 불안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역전승하고 나서 지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SKT라는 전통도 있고 네임밸류가 큰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라던가 긴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팀만의 플레이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실수를 하지 말자. 그게 중점인데 그 플레이를 좀 더 숙련도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아니 뭐라 해야 될까요? 숙련도? 그런 플레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약간 그리핀이 지금 완성된 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그리핀만의 팀 색깔, 그거를 이제 완성도를 매우 높였고 이제 숙련도가 가득 차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저희 팀도 저희 팀만의 숙련도를 저희 팀 색깔의 숙련도를 많이 올리면은 해볼만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팀 컬러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첫 경기를 패로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끈한 경기력. 이제 자신 있는 픽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팀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오갔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답할 때 접하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 그냥 저희 팀 플레이에 맞는 챔피언을 하면은 그때 저희 팀 색깔을 가장 잘 살려낼 수 있어서 그냥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챔피언 그걸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는 네. 잭스를 플레이하셨어요. 네. 이제 캐리 포텐셜이 되게 높은 챔피언이지만 지금 현 메타에서는 리스크도 있는 픽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잭스를 픽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원래 솔로 랭크를 처음 이제 롤 시작했을 때 탑 유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잭스 원챔이었는데 그거를 정글로 한번 써보다 보니까 이거 평타 기반 챔피언 상대로 되게 좋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글 잭스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3경기에서는 1경기, 2경기에서 계속 밴됐던 카밀을 꺼내 드셨어요. 지금 카밀이 잘하는 정글러의 척도라 불릴 정도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이제 온플릭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카밀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카밀을 처음엔 좀 못했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늘고 카밀은 이제 카밀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요? 카밀 챔피언의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카밀을 많이 했고 솔직히 그게 끝점? 한계점까지 아까 인터뷰에서 제가 거기에 다다했다고 말을 했는데 좀 많이 실수했던 것 같고 저는 거의 도달은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있다? 네, 아직 좀. 네. 아직 좀 갈 길이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네.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또 지금 놀챔스에 솔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정글리들이 잇따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캐니언 선수, 온플릭 선수, 타잔 선수 이런 신 정글러 유망주들이 롤심스에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온플릭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로 랭크가 요즘 저도 솔직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솔로 랭크에서 잘해도 스크림 대회에서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엔 이제 싸움 메타이다 보니까 솔로 랭크 점수가 높아야지 싸움도 잘하고 피지컬도 좋다라는 게 좀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침스를 지금 보자면 챌린저즈에서 최근에 올라온 팀들이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고 있어요. 제가 현재로는 무패 행진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챌린저즈에서 올라온 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원플릭 선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챌린저스에서는 싸움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때 그럴 때 이제 싸움에 대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 메타에 더 적응을 잘해가지고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샌드박스가 좋은 행보를 걷고 있는데 지금 원플릭 선수 생각에는 샌드박스가 스프링에서 몇 위까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위 아니면 3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위는 누구예요? 그리핀이랑 담원이나 SKT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샌드박스가 갈수록 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팬들한테 감사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제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승만 기록하고 싶지만 패배하는 날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Ashley Kang for ESPN Esports. I was joined by OnFleek of Sandbox Gaming. For more League of Legends content, check out ESPN.com/esports.